네, 안녕하세요. 요번 시간에도 파이썬 GUI 프로그램을 앞에 했던 버튼에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버튼을 가지고 몇 가지 사례를 더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했던 소스코드 그대로 붙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페이지, 에디터를 한번 열고, 그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또 다시 새로운 파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UI 버튼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제가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저희가 변화를 좀 주도록 할게요. 이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여기서 앞에서는 이제 라벨을 저희가 이제 수정을 했었죠. 네, 버튼이요. 버튼의 라벨을 수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저희가 버튼을 이렇게 몇 가지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메시지 박스, 여기를 클릭했을 때 메시지 박스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시지 박스를 만들기 전에 저희가 TK-INTER에서 메시지 박스를 가져올 겁니다. 객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수정하려면요. 여기는 뭐 크게 수정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여기다가 클릭하세요 라고 뜨면은 이제 클릭하면은 뭐 버튼이 다 발생을 시키겠죠.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크게 고칠 것이 없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이제 입력할 것이냐면요. 메시지 박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또 이제 객체를 만들기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인터,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박스, 그 다음에 쇼 인포라고 입력을 하시면은 요거는 정보 메시지 박스라고 하면 됩니다. 인포잖아요. 그래서 정보 메시지, 그냥 간단하게 발생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정보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렇게 버튼이 메시지 발생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메시지 박스 하나 만드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F5키를 눌러가지고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자, 한번 실행을 해볼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저희가 클릭하세요 했을 때 여기 있는 라벨이 바뀐 거고요. 이번에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메시지 박스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시지 박스를 몇 개, 이렇게 여러 개 발생하는 경우 사례를 또 이어서 살펴보게 될 건데, 우선 메시지를 두 개를, 그 버튼을 두 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1, 그다음 버튼 2 붙이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충 한200 정도? 예, 200 정도 놓으면은, 나란히 아마 붙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버튼 클릭이란 곳,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 있던 정보 메시지, 정보 메시지 확인. 똑같이, 이거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꿀 것은 없어요. 사실 바뀔 수 없고요. 이게 아래에 있는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경고 메시지 박스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두 개를 두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엔터를 쳐가지고 한칸 뒤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도록 할게요. 제가 교육 때문에 좀 크게 보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들여쓰기를 한 겁니다. 길어져서요. 자,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이게 좀 띄어야만이 조금 보기 좋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여기로, 그러면 클릭 버튼이라고 하는 것도 두 개가 이렇게 붙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인포로 이렇게 바꾸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인포라고 바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를 넣겠냐면 경고 메시지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warning이라는 경고 메시지로 우리가 변수를 바꾸도록 할 거고, 여기도 이렇게 바꾸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가 다른 이름으로 두 개가 이제 배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여기도 이제 바꿔야겠죠. 그래서 클릭 버튼이 아니고 여기는 클릭 인포라고 해가지고 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클릭 인포라고 하는 요 함수가 실행이 되도록 만들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저희가 함수를 더 하나 지정을 해줘야겠죠? 하나 만들 것이고요. 우리가 선언을 할 건데 여기는 버튼 워닝 이렇게 워닝이라고 할 것이고요. 여기는 워닝
라고 이제 맞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럼 맞추는 작업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함수 이름하고 이런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지 박스라고 있는데 인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warn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경고 메시지가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F5키를 누르시면은 뭐 똑같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는 정보 메시지, 하나는 경고 메시지. 그래서 하나 정보 메시지를 보면은 이렇게 아이콘이 느낌표 형태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정보 메시지를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고 메시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제 노란색으로 이렇게 느낌표 확실하게 딱 보이죠. 그래서 메시지 발생, 경고 메시지 발생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도 이제 경고 메시지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경고 메시지, 그 다음 경고 발생, 그 다음에 경고 발생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각각의 버튼에 따라서 이제 다른 메시지나 다른 역할들을 할 때 이렇게 함수들을 나눈 것들을 미리 이렇게 만들어 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기능들을 하나씩 이제 붙이면 되는 것이고요. 요 함수들도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더 고급적으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시면은 나누지 않고 경우의 수에 앞에서 배웠던 if문이나 case문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여러 사례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전달되는 값들을 여기다 전달을 해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발생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경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여기다가 입력을 하도록 할 것인데요. 우리가 경고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show 앞에서 봤을 때 이제 show info라는 거 사용했었고요. 그 다음에 show warning, 경고 메시지죠. 이런 함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show error 발생하는 것들, 그 다음에 ask question, 이거는 말 그대로 질문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ask ok, 그 다음에 뭐 cancel,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발생하는 형문 경우 이런 메시지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것을 바꿔주시면서 어떤 식으로 박스들이 실행이 되는가, 이렇게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